안녕하세요, 리치쿡입니다. 요즘 혼밥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혼밥할 때 자주 해먹는 샐러드 파스타 해볼게요. 혼밥 메뉴여서 너무 쉽고요. 혼밥이지만 대접받는 느낌? 자, 시작할게요. 먼저 파스타 삶아볼게요. 샐러드 파스타라 저는 푸실리 썼어요. 파스타는 취향껏 사용하세요. 냄비에 파스타 넣고 파스타가 잠길 만큼 물을 넣어주세요. 여기에 소금 한 작은술 넣어주시고요. 뚜껑을 덮어서 인덕션 7단에서 가열해주세요. 모이스처 세일 현상이 나타나면 약불로 줄여서 한 8분에서 9분 정도 삶아주세요. 자, 파스타가 아주 잘 삶아졌네요. 이제 볼에 삶은 파스타를 옮겨주고 여기에 바로 양념을 해줄 거예요. 레시피 분량의 소스 재료를 다 넣어주세요. 너무 쉽죠? 자, 후추도 갈아서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파스타에 온기가 남아있을 때 양념을 해주면 맛있는 간이 쏙 배서 정말 맛있는 파스타가 되고요. 토마토나 샐러드 채소 곁들이면 혼자 먹기는 너무 아까운 너무 예쁜 한 접시가 되는데요. 여분의 소스 샐러드에 끼얹어주면 혼밥 메뉴로도 좋지만 브런치 메뉴로도 또 손님 초대 메뉴로도 너무 훌륭하겠죠?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좋은 분들께 공유해주시면 레시피 선물이 되실 거예요. 오늘도 리치쿡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